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도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내외를 보이겠는데요. 토요일까지 고온 현상은 이어지다가 토요일 제주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더위는 잠시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메마른 날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충북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 31도, 대전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낮 동안 서울과 전주 32도, 대구는 35도가 예상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 위를 지나면서 당분간 전 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천문저해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